필요한 도구는 돗바늘, 가위, 코바늘 6호, 겸자. 이렇게 기본 도구가 필요하고요. 라라 인형 머리를 먼저 뜰게요. 마카롱 실이고, 화이트 실이고요. 이렇게 원형 뜨기로 할 거니까 이렇게 원형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이 6호 바늘로 안에 넣고 걸어 주세요. 걸어서 빼주세요. 그런 다음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이걸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넣고 빼고 이렇게 열 코를 잡으시는 거예요.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럼 정말 열 건지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코 됐네요. 조이기 전에 여기 이 꽈배기 모양, 그리고 이 부분에다 걸고, 걸기 전에 여기를 먼저 쪼야 되겠네요. 일단은 이렇게 쪼여주시면 돼요. 안 넣고 쪼여도 되는데, 쪼인 다음에 여기다 넣으려면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꼬고, 이거를 이렇게 같이 두 링에 통과시키는 거예요. 이게 빼뜨기라고 하는 거예요. 단을 연결하는 거죠. 그리고 한 번만 이렇게. 이걸 기둥코라고 해요. 여기 기둥코가 만들어졌죠. 그럼 다음 이제 두 번째 단은 아까 빼뜨기 했던 넣었던 자리가 첫 코니까 첫 코에 넣고 두 번씩 짧은뜨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코를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넣었던 자리 또 넣고 처음에는 이 구멍에 이렇게 많이 넣어지나 했는데 다 들어가더라고요. 찔러 넣어 보세요. 이렇게 두 번째 코에도 두 번씩 늘리는 거죠. 그러면 두 배가 되겠죠, 코수는. 이게 너무 벌어졌네요. 그럼 다시 좀 조여주세요. 조여지니까요. 그러면 20코가 되는지 이제 확인할게요. 항상 초보자는 코수 단수 매번 확인하셔야 돼요. 그냥 잘 떠지려니 하면 이제 왕창 풀어야 되는 아니면 아예 포기하는 상태가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열네, 열다, 열네,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무. 스무 코 됐네요. 그럼 맞으면 첫 번째 코에 여기 보이시죠? 이거 빼뜨기 한거한 코랑 기둥코 세운 거. 이게 빼뜨기 한 자리 뭐 하다 보면 이게 보이더라고요. 다시 이렇게 꽈배기 모양에 찔러 넣어 주시면 돼요.
넣고 아까처럼 빼뜨기. 이렇게 찔러 넣은 다음 꼬고 똑같이 그다음에 기둥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단도 완성이 됐어요. 이런 모양이 나와요. 이렇게 도안 보고 쭉 하시면 돼요. 늘리고 줄이고 하는 부분 표시되어 있으니까 도안 보고만 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처음에 첫 코가 어딘지 되게 헷갈리거든요. 여기가 첫 코인지 저기가 첫 코인지 헷갈리니까 이 단수링으로 이렇게 첫 코를 걸어주시면 표시해두면 되게 편하겠죠. 근데 내가 단수링이 없다. 그러면 이런 실 같은 걸로 아니면 색이 다른 것도 괜찮고요. 이렇게 여기다 걸어 놓는 거예요. 걸어 놓으면 표시가 되겠죠? 그렇게 제가 그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귀뜬 건데,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도 이렇게 뜨시게 될 텐데, 여기에 빼뜨기한 자리가 보여요. 바로 이거. 이거 보이시죠? 여기. 다른 거는 다 V자인데, 하트 모양인데, 여기만 이렇게, 갈비뼈 마냥 이렇게 일자로 돼 있죠? 이게 빼뜨기한 거예요. 빼뜨기 모양. 그래서 여기가 첫 코자 마무리했던 자리인 거죠.